강원 현장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의영 강원 특별자치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청대 최경희 오셨습니다. 은인경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소영교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자수 지역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주을 지역위원장이신 송기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 서울, 화천, 남구가 지역위원장이신 후대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성, 충청, 서울, 화천, 양구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창구, 원주가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호영 통해 태백 상구청 정선 지역위원장을 참석하셨습니다. 박상진 속초 인재 고성 양양 지역위원장을 참석하셨습니다. 김주원 홍천 인성 영월 평창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입니다. 다음은 모두가를 지나가십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도민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강원에서 이렇게 최고위원회를 열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발전을 위한 특별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강원도는 더 이상 규제로 발목 잡힌 곳이 아닙니다. 첨단산업의 선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 의료산업,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적을 통해서 첨단산업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미래산업은 꾸준한 투자가 핵심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규제 완화가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다수 주민의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주문진 현장 방문 결과 주문진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의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천혜의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걱정이 컸습니다. 이 폐기물 사업의 적합성 그리고 절차와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점검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추가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 장기적 시각에서 발전 수요를 파악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올 9월에 세계살림 엑스포, 내년에 동계 청소년 올림픽도 국회가 충분히 지원을 해서 강원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부채 폭탄이 민생경제를 덮쳐오는데도 정부 여당은 묵묵부답입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보다 무려 50.9% 증가해서 1033조 7천억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가계 기업의 신규 연체율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늘어난 가계 대출 연체액의 62%가 다중채무자, 소득 하위 30% 같은 취약 차주들입니다.
청년들의 생활고도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금리 10%라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청년희망 적금조차도 가입자 4명 중에 한 명이 해약을 할 지경입니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 없이는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빌린 돈이 삶을 억제는 일이 없도록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켜내야 합니다. 벼락 끝에 삶이 내몰린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야사당 협의를 통해서 추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대신 국민이 빚을 지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입시 제도 관련해서 참으로 혼란이 많습니다. 입시 제도 변경은 3년 후 시행하는 원칙처럼 주요 교육 정책을 바꿀 때는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능을 혼란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을 이렇게 깜깜이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핵심 교육 정책마저 뒤흔들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1일에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면서 난데없이 일제고사 부활 그리고 자사고 외고 존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는 MB 정부 때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고교 다양화 정책과 학업 성취도 평가 전수와 소위 일제고사를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경쟁 압력을 높여서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설익은 졸속 행정 그리고 엇박자 정책을 가리려고 탄압 정치를 하는 이 악습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고 적을 만들고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식 위협 정치가 판을 칠수록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더 커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박다울 의원님 말씀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강원도와 늘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강원도의 미래와 함께 하겠습니다.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평화경제와 미래경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2023년 강릉세계합창대회에 우크라이나 모건익 소녀합창단이 참가합니다. 합창단의 지휘자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전쟁에서 분열이 일어난 대한민국에서 세계인의 가슴에 감동을 줄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평화를 노래하는 모건익 합창단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강릉세계합창대회가 전 세계인이 모여서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의 평화를 합창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평화의 상징으로 깊이 자리잡았습니다. 민주당은 강원도민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는 국방과 환경, 농업, 산림 등 4개 분야의 규제를 받는 면적이 강원도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도민들이 많은 규제를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규제를 털고 새롭게 도약해야 할 상황을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력을 모아서 강원 미래를 지원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래로부터의 자치도로 성공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강원도의 자연과 미래산업이 큰 숲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와 수혈에너지를 비롯한 춘천의 그린산업과 원주의 의료산업, 강릉 속초 등 곳곳의 관광산업을 도약시켜 나가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원도가 평화 경제의 주역이 되고 그 성장의 과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청정바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해양을 계속해서 향유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접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와 강원 경제의 직격탄이 될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방류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강원도에는 1630가구의 3,500명이 넘는 도민이 어업에 종사하고 3천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어획합니다. 연 700만 명의 관광객이 동해안을 방문해서 1조 원 이상의 경기 부양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일본이 해양특위 결정을 발표했을 때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즉각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아름다운 바다 동해에 핵물질 오염수가 흘러들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동해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국회 검증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을 검증하겠습니다. 우리와 바다를 공유하는 태평양 18개 국가들과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원도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릴 일이 있는데요. 출생을 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영화, 이른바 미등록 영화 살해 사건이 있어서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정확하게 드러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만 2,236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병원이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나 또 산모를 밝히지 않고 통보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기를 낳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우영 국회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김우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당원들, 특히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 허영 의원, 송기현 의원, 많은 분들의 노력에 위원장으로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경우는 특별히 평화가 보장돼야 합니다. 평화 없는 경제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름다운 청정 자연과 환경을 잘 유지 보존할 수 있는 경제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특별자치도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주민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진실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이 특별자치도가 특별자멸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이 행사장 근처에 강원특별자치도 국민의힘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민주당의 거짓 괴담으로 우리 어민이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 현수막을 붙인 윤핵관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망치는 핵심 관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2021년 4월달입니다. 그때 일본 당국이 핵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의 자리입니다. 여기에 강릉의 은핵관 국회의원이 이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의 해양 생태계는 물론 우리의 수산업과 어민들의 삶을 붕괴시킬 중대한 위험이 다가올 것이다. 정부는 소극적 대응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규탄과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그런 내용의 성명을 2021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이죠. 작년 5월에는 인수위 때 그 윤핵관 의원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수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출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올해 5월과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수산업 관계자, 많은 어민들,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 논리가 괴담이라고 혹세무민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권력에 따라서 상황과 처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그런 정치가 특별자치도를 이끌어 나간다면 특별자치가 아니라 이건 특별자멸로 갈 길이다. 그런 우려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평화, 환경, 정치적 진실성 이것은 꼭 갖춰야 되고 특히 이 영동지방은 서울에서 멀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푼다면 최대 문제가 서울이 기피하는 시설을 이 동해안에다가 유치하는 일입니다. 어제 주문진에서도 폐기물 처리장이 나온 배경이 바로 그런 이유고 또 삼척과 강릉은 석탄발전소가 대규모로 지어져서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 지역에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미세먼지를 방출하는 그런 오염산업을 유치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탄소중립과 탈석탄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해야 할 때라고 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청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대한민국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문제 개입 사건 이후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물수능도 문제고 불수능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몰리해입니다. 변별력 실종 사건이자 경기 중 꼴대 변경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떠란 말이냐? 상위권 학생도 중위권 하위권 학생도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3 엄마들은 이러다가 반수생 특종으로 반수생 폭증으로 현역 고3 아이들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 발을 동동 구르고 출제위원 선생님들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면 압수수색당하고 구속당하는 거 아니냐. 공포 섞인 자조도 나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피해자들은 역시 수험생들입니다. 이에 대해 현직 고교 교사이자 EBS 1타 강사인 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능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기본과 개념은 달라지지 않는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흔들리지 마라. 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라고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불안하고 도망치고 싶은 수험생활 속 위로가 돼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합니다. 무대포 무능한 대통령이 일으킨 교육 참사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눈물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대한민국 전 국민이 고통스럽습니다.
수험생들을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우린 괜찮아. 우리는 살만큼 살았어. 그런데 우리 자식들, 손주들은 어떻게 살라고? 어제 만난 주문진 풍물시장 생선가게 사장님의 하소연이 생생합니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우리 바다도 백년, 천년 우리 후손들이 삶의 터전입니다. 일본이 총칼을 들고 한반도를 침범한 것이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라면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또 하나의 우리 바다 침공입니다. 알프스로 핵종을 거른다 한들 그것이 알프스 생수처럼 깨끗한 물입니까? 그렇게 깨끗하면 후쿠시마표 오염생수로 수출하지 왜 해저 터널까지 뚫어서 일본 바다 멀리에서 내다 버리겠습니까? 다 돈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 땅에 매립하면 2조 3천억 원, 바다에 뿌리면 330억 원. 일본이 돈 문제로 왜 우리가 우리의 밥상을 위협받아야 합니까? 참으로 더 안심한 것은 일본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입니까? 아니면 일본 내각 하수인 정권입니까? 푸르디 푸른 동해바다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서럽고도 거룩한 분노를 봅니다. 백년, 천년을 이어갈 삶의 터전을 고작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캐릭터 같은데 강자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생선만 도마에 오르지 않습니다. 임기를 마친 정권도 국민 심판이 도마에 오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물질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자라기 바랍니다. 어제 이윤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한국증권거래소를 찾아 주가 조작하면 배가 망신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 대한 경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한다 하는 일종의 암시로 보입니다. 공자정신 없고 공자정권 없습니다.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에 가담할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 망신을 한다는 의식이 심어지도록 하겠다. 이원섭 검찰총장이 어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 발언입니다. 누구에게, 어느 집안에게 한 말입니까? 헛웃음이 납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검찰이 무슨 염치로 이런 말을 하는지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검찰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진작에 끝났을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470일이 지나도록 김건희 여사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이 수사를 뭉개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제1야당 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은 무려 376건이나 있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무차별 편파 수사이자 대통령 부인에 대한 무조건 봐주기 수사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대통령 일가를 지키는 홍위병으로 전락했습니다.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엄정히 지키고 사법 정의를 올곧게 세워야 할 검찰총장이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면 검찰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해야 할 일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한 거래소 방문이 아니라 주가 조작 관련 증거와 정황이 넘쳐나는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진정성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범죄 행위를 한 검사도 일벌백계를 해야 합니다. 검사 아닌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검사의 잘못은 덮어주는 검노남불의 나쁜 사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이 검노남불의 악습을 끊어내야 할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희동 부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힘당 의원 불기소 처분의 판단 근거로 쓰였던 면담보고서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29일 이희동 부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A 수사관과의 면담을 했고 이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검찰은 9월 29일 김웅 의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면담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수사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면담보고서에 적고 그것을 근거로 김웅 의원에게 면제부를 준 것으로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 9월 2일 고발사주 의혹이 최초 보도된 당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불과 10여일 전에 지급받은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임홍석 검사는 자신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고 포렌식 복구를 방해하는 애플리케이션까지 세 차례나 휴대전화에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하는 이희동 부장검사의 공공수사 일부는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유야무야했습니다. 평범한 국민이라면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기소했을 텐데 같은 편 검사라는 이유로 있는 죄도 못 본 척한 것 아닙니까? 검사도 잘못을 했으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그래야 검찰의 명예도 회복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거나 가담한 검사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온 인류의 자산인 바다에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겠다는 것은 인류의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동해 바다가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는 핵폐수 해양 투기에 따른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될 경우 도민과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광산업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강원도지사의 태도와 대응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막을 생각 대신 일일 일 브리핑을 하며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서를 자처하고 있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부 눈치 보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정부 대응과 별개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도민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 뻔한데도 뒷짐지고 있는 도지사는 자격이 있습니까? 김진태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도민의 편에 서서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영도 지구에 관련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628년 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달라고 지난 21년부터 22년에 걸쳐서 허영 의원 그리고 송기현 의원, 이광재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저 서영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를 저를 불러 세미나를 했습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허영, 송기현, 이광재 의원과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와 함께 제가 국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모두 설득해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숟가락을 얹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히지만 김진태, 윤석열 두 사람은 저에게 한마디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국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방망이를 두들기게 된 것에 우리 강원도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5월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산림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연구, 개발, 특구, 첨단 과학기술 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옥수수와 감자와 더불어서 첨단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강원도. 이 강원도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듯이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로 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원도,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세계 1등 천혜의 자원으로 발돋움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아니 핵폐기물 처리, 핵폐기물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정부가 1일 브리핑을 했습니다. 8건의 핵오염수 필터 여과장치인 알프스가 고장났다고 발표를 정부가 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정부가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정문 의원이 4번 더 고장났었어, 4건 더 고장났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정부가 반박 브리핑이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사례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김성일이라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책임연구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필터가 하나 고장나서 그것을 다시 전수조사했더니 25개 중에 24개가 고장나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필터가 25개 중에 24개가 고장나서 거르지 못하고 핵폐수, 오염수가 핵물질과 함께 방류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 가지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술 더 떠서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사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언론이 건수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린 더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건수이지요. 이렇게 여과장치가 고장나서 그 핵폐수 오염수가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18,100크럴짜리 세슘 범벅에 우럭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얘기하듯이 스트론툼은 43만 100크럴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세계가 오염되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가만히 있는다고요? 아까 김우영 도당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날 기자회견한 사람들이고요. 이것은요.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이들이 방사능 오염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류 결정 규탄한다라고 하는 결의안을 만든 사람들 명단입니다. 그 결의안을 만든 사람 명단이 누가 들었을까요? 당대표 연설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던 김기현, 여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라고 말을 하면 법적 조치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김석기, 그리고 외교부 장관 박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2021년 4월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라고 이름을 딱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니
예,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상황을 고발하겠습니다.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황보승이 관련한 국힘당의 황보승 의원 관련한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 녹취록 차마 제가 틀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XXXX야 조용히 좀 해라. 그래 돈 받은 게 자랑스럽나? 깜빵 보내라 XX놈아. 뭐 더 많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말은 하지 않겠는데요. 이렇게 발언한 녹취록이 나왔으면서 그 남편이 제공한 이것은 돈 받은 내역입니다. 이 돈 받은 내역에 60몇 번까지 번호가 있는데요, 여기에 원희룡 500만원 이런 게 써있는데 제가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명단에 원희룡 500만원 60몇 명까지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권 그리고 누구죠? 법무부 장관 이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압수수색하세요. 모두 다 압수수색하고 우리 당대표 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압수수색한 만큼 다 압수수색하고 언론에 문자 보내고 공개하고 그렇게 압수수색하세요. 그렇게 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송기영 국회의원을 받겠습니다. 괜찮아. 네, 강원도 원주을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 송기현입니다. 우선 강원도를 방문해 주신 이재명 당대표님과 박광원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지도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재정을 해주신 특히 서영교 최고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노력을 함께 해주신 강원도민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커다란 틀이 채워진 만큼 그 틀 안을 빼곡하게 정말 강원도민들께서 원하시는 희망하시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는 내용을 채우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원도민들께서 강원특별자치도민들께서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한참 가장 전성기가 되어야 되는 여름 휴가철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가 계속 지금 정부의 정말 의무 방기로 표류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민들 특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자손 대대로 이 아름다운 강산과 바다를 누리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려고 할 때는 강원도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최문순 지사가 11년 동안 최문순 지사와 이광재 지사가 12년 동안 계획을 하고 또 노력했던 여러 가지 저희들 발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들을 잘 김진태 도지사도 잘 받아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사가 했다고 해서 그것을 뒤집어 엎고 전 지사 아닌 것만 하려고 하는 무조건 전 지사권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취지로 하는 그런 도정은 전혀 강원도의 발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최문 지사와 이광재 지사가 12년 동안 정말 도민들과 함께 노력했던 그런 정책들을 잘 받아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정말 진정한 취지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국회의원 발언하겠습니다. 네, 추천 철원 화천 양구가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오늘 정말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부터 또 국무총리 산하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1차 개정 그리고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까지 제가 대표 발의를 하고 우리 당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서 지난 6월 11일 성대하게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뭐 각종 규제를 풀고 그 규제 푸는 권한을 강원도로 이양받은 것이 가장 큰 변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은 그런 규제의 영역보다는 강원도민을 우선 정말 그동안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잘 모시는 게 특별자치도의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강원도에 오시는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의 시민들을 또 특별하게 수려한 자연환경에 맞춰서 잘 모시는 것이 두 번째 특별자치도의 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평화인데 평화는 접경기업을 통해서 또 남북 간의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강원도의 1등 그 경쟁력은 수려한 자연환경입니다. 자연과의 평화를 통해서 그 경쟁력을 더욱더 보석같이 잘 가꾸고 그것이 주민들의 삶과 또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또한 특별자치도의 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나오는 여러 자원들을 가지고 미래산업을 또 특별하게 유치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특별자치도를 성대하게 출범시키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재명 대표님 비롯해서 우리 서영교 당시 행안위 위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 이러한 수려한 자연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인데요. 정말 이미 괴담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 동해안은 청정 바다 환경 속에서 매년 한 800만 명 정도의 해수욕하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 방류가 되는 순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서 또 지금 이 수산물 시장의 경기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수산물을 파는 상인들이나 또 횟집이 뭐 고깃집으로 업종 전환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촘촘한 당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김시태 도정은 더 이상 이제 스스로 했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특별자치도에 대한 자축연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보니까는 이 오염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방사능 측정기조차도 강원도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촘촘한 대책을 통해서 어민들과 도민들의 생존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에 최우선적으로 띄워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자도 모두 발언을 모두 마치고 각 대표께서 회의를 끝내셨습니다.